나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은데 악진님 어깨에 화살이. 어떡해. 안쪽에 갑옷을 받쳐 입어서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멀쩡하니. 어디 보자. 병사 수는 얼마 없군. 화살도 거의 다 떨어진 듯하고. 자, 그럼 군사를 정리해서 반격에 나서 볼까요? 악진! 매복하고 있던 여포군의 습격을 받았다고? 무사한가? 어서 퇴각하게! 하지만 아직은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악진! 상대는 괴물 같은 여포란 말일세! 지금 틈이 있을 때 어서 후퇴하자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철수하도록 하죠. 다행이야. 후퇴하라! 신선님 대단해. 신선님 말이 맞았어. 어? 저기 동탁, 우리 그냥 이렇게 도망가도 되는 거야? 넹? 신선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지요? 낙양성에 쳐들어온 반란군이 우리를 추격할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니 여포를 시켜서 누가 따라오면 쫓아보내라고 하자. 여포, 누가 오면 적당히 싸워서 돌려보내. 네. 혼쭐이 났으니 다시 쫓아오지는 않겠지. 돌아가자, 아빠한테. 중모야, 이 폐허가 된 황궁을 잘 봐두거라.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달아나자 다른 제후들은 목적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역적 동탁을 잡겠다고 모인 제후들은 역사가 깃든 황궁이 폐허가 되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황궁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네? 중모야, 우리 데려온 병사들과 함께 이 무너진 황궁을 다시 세우도록 하자. 현재로선 그것만이 신화된 도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반드시 낙양성을 복구하고 언젠가 황제 폐하를 이곳에 다시 모셔오리라. 그나저나 성아라는 소녀로부터 배운 것이 있느냐? 쌀알이나 개미같이 작은 것들의 길이도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 당연히 그런 건 잴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 애를 누나라고 불러야 해요. 성아와 내기를 한 모양이구나. 남아 이런 중천금, 나중에 성아를 보면 꼭 누나라고 부르렴. 자, 어서 누나라고 부르렴. 빨리빨리. 누